오늘의 정치권 상황 정말 복잡한데요.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여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의 최고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바쁘시죠? 바쁩니다. 아, 요새 바쁩니다. 국회의원. 네. 하루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루에요. 네? 아침에 이제 회의가 네. 보통 저희 이제 대변인단 회의가 8시 반에 있거든요. 네. 요즘엔 다 줌 회의를 합니다. 네. 그럼 줌 회의를 하기 전에 저는 대변인단 그 회의 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더 일찍 일어나서 네. 시사 뉴스 관련된 이슈에 대한 것들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침 일찍 일어나 정리를 하고요. 예. 회의하고 또 국회 와서 일정 보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뭐 엄청 바빴습니다. 그렇죠. 국회가 본회의, 숨가쁘게 돌아갔죠. 본회의도 열리고 언론중재법도 막으시느라고 최영두 의원 어우 맹활약 중이시더라고요. 예, 이게 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 국민들의 또 올바른 판단 또 언론단체 국내외 언론단체입니다.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두 언론단체들 또 법조단체들 또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인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의 목소리를 또 보태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한 달의 시간을 다시 가지게 된 겁니다. 좀 더 예, 예. 상의하고 좀 더 논의하자 이거죠. 예. 그러나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현실을 인식하고 이 정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이고 그렇고 저 독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각계 그런 의견을 골고루 들어봐야겠죠. 이제 그러니까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언론과 관련된 부분을 언론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숙지가 안 되고 토론의 장을 더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지금 언론중재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야 의원 두 명하고 또 전문가 언론계 특히 지금 이제 시민사회라든가 언론계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토론하면서 이 관련된 법을 좀 더 이제 보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일까지 본회의 전까지 네. 활동을 하고 27일에 이 수렴한 내용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당의 지금 아니고요. 여야 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야가 그때까지는 예. 한 달은 시간을 가지고 더 합의하고 예, 협의하겠다. 지금 이건 이제 합의가 되면 합의안으로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안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민주당 안을 강행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민주당으로서는 어쨌거나 어제 강행 처리하기에는 진퇴양난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민호중 원내대표도 하겠지만 아, 국제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제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녀간 뒤에. 사실은 그 우리 저 송영길 대표께서 뭐 외국의 기관들이 뭘 알겠나 국내 사정을 이랬는데 사실 외국 기관들이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외국 기관들이 국제적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언론 자유에 대해서도. 이런 건 문제가 심상치 않다. 국내에서도 지금 민변을 비롯해서 모든 단체들이 걱정하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 요지는 이겁니다. 언론 중재 기능은 활성화해야 되는데 언론 중재법을 한다고 하면서 언론 재갈법적이거나 언론 징벌법적인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견이 드디어 민주당 지도부에도 다한 거죠. 아니 그건 이제 여야 협의체에서 이제 충분히 논의하겠다라고요. 국민 의견 이제 수렴해서 보완하겠다라는 게 이제 송영길 대표 의견이고 또 하나 이제 가짜 뉴스 이번에 이제 언론 중재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 자체의 근본은 뭐였냐면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국민에게 좀 더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법안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토론도 열기로 했어요. 대표 토론 배틀. 네네. 어제 MBC 100분 토론 열기로 했는데 막판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보이콧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도 아닙니다. 그때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최영두 의원님도 토론 예, 같이 하시기로 같이 했죠. 같이 했었죠. 사실은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 MBC에서 이제 화요일 날 오늘 저녁이다. 오늘 저녁 한 10시 반쯤에 100분 토론을 저랑 김성훈 의원 그러니까 저 김성훈 의원이 이제 저쪽에서 네, 민주당에서 예, 간사주 간사위 하셨고 다음 저는 제대로 이제 이 법안 심사 소위부터 조정 안건 조정위까지 들어갔던 원이니까 두 사람이 한번 해보자. 오늘 예. 사실은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그때쯤 되면 이제 끝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MBC에서 아, 민주당 대표가 껴서 그 시간을 앞당기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한테 연락을 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하시겠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한다고 했죠. 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어제 우리 저 청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네. 그 내랑 일요일 날 또 저녁에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이게 필리버스터하고 상당히 긴박한 상황일 텐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그때 어떻게 느꼈냐면은 아 송영길 대표께서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일단 국회 상황은 좀 여론대로 좀 지켜보고 장외에서 당대표끼리 한번 공론하는 모습, 공론의 장을 여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취지일 겁니다. 우리가 저쪽 대표가 하자 했는데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그날 오후 4시까지도 이게 상황이 안 풀리고 강행할 의지가 강했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10시 10분 넘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안을 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 오늘 본회의는 없다 이랬던 것인데 그러니까 방송국에 출발할 시간이 9시까지 MBC랑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니 지금 이걸 토론을 하지 밖에서 토론을 하자 그래 놓고 안에서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서로 신의 위반이다.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여야 협상이 벌어지면은 당대표가 마지막에 그 어떤 제가를 해야 됩니다. 사실 네. 어제 굉장히 중요한 어제 10시 10분에 와서 저도 이제 그 방송을 안 나가고 계속 있었는데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네. 그건 당대표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은 원내수석이나 원내대표가 뭐라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적장을 외부로 불러내놓고 안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형식은 안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지금 최영대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언론 관련된 이 법이 워낙 중요하다고 하면은 주장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야당에서 주장할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00분 토론이라고 하는 공론의 장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 국회 내의 어떤 사정과 관계없이 저는 이 법이 정당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하는 주장들을 거기서 펼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방송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언론 관련된 법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 지금 야당에서 주장했던 여러 쟁점들 있잖아요. 무슨 조항 무슨 조항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여야의 대표가 이 법의 취지라든가 앞으로 이 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라든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들을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대표가 네. 이렇게 중대한 국민적인 그 현안이 걸린 문제를 당대표 두 당대표가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송영길 대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사람이 오고 마지막에 뭐 많은 의원들은 특히 제가 알기로 한 민주당 의원들도 한 반반 정도 의견이 갈린 것 같은데 이거 좀 속도 조절하자는 사람부터 아니다 이럴 때 더 밀어붙이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국회의장한테 비난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팽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대표로서 사실은 토론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고 우리끼리 또 토론 안 했습니까? KBS도 토론하고 많은 방송에 토론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가 만나서 격의 없이 토론하는데 거기서 대표성 있는 이준석 대표, 송영길 대표가 송영길 만나서. 송영길 대표도 국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데 무슨 허심탄회하는 시간에서 그게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토론을 통해서 자, 의원님들 되는데 그날 중요한 본회의가 있는데 그걸 피하고 밖에서 아니 의원님들 왜 언론 중재법만 나오면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세요? 사실은 분들이 방송 쪽도 너무리를 했고요. 이건 대표는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울 손님께서 지금도 합의 못하는 것을 한 달 더 준다고 합의 될 일이 없습니다. 김정우님 어제 토론 기다렸는데 예능 프로 하더라고요 얘기하고 7936님 한 달 동안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 제대로 된 대안 제시해야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됩니다 얘기했고요. 6663님께서 조금 늦어도 이번에 제대로 된 법을 만듭시다.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되었다고 공감할 수 있도록 언론이 중심이 아니라 공정이 중심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렇죠. 언론보다 자 피해자 국민 입장에서 언론중재법 예. 언론법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토론하다 할 겁니다. 보면 최영주 의원님이 네.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웃으시다가 네. 오늘 갑자기 아까 눈빛이 확 박히셔가지고 아니 뭐냐면 그 문제는 어제는 상당히 예. 좀 도일에 어긋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방송국에서 지금 방송은 KBS, MBC, SBS, JTBC 많습니까? 그런데 그날 하루 딱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날에 방송을 잡아서 거기 방송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네. 그럼 MBC가 거죠. 잘못한 건가요? 그럼요. 난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 지금 방송, 내가 저도 이제 방송국 출신이지만요. 오후부터 방송이 바뀌었다. 그래서 큰 사회적 쟁점이 있을 때는 의원이랑 저랑 둘이 나간다는 것은
근데 방송 그 관심 없는 겁니다. 대공 대표끼리 매치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안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방송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송 토론이 아니고요. 여기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당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당대표 역할인데 그 시간에 그 중대한 시간에 민주당 내에서도 전반이 엇갈리는데 그걸 네. 안 하고 나가 있단 말이에요. 박성준 의원 내 의원 바란 게 조금만 주자고요. 자, 저는 그냥 이런 일이 있을 때 정정당당에 나와서 진솔하게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 자리가 사실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한 달 동안 생길 때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네. 그렇죠. 한 달 동안 더 토의해보자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중대 전환점에서는 당대표가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결정을 주요 법안들이 이제 통과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끝났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일합니까? 그 상임위원장 배분은 지난해 사실은 국회의 원칙과 전통에 어긋나는 민주당의 이런 180석 가까운 의석을 이용한 참 이 무법 폭주로 인해서 참 불행한 결과가 생겼는데 사실은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하시면서 만든 참 황금률 같은 거거든요.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하고 만약에 있었다면은 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제대로 되었다면은 이 언론중재법도 이렇게 강행 처리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거는 문체위가 워낙 잘하는 얘기인데 원래 이제 우리 당에서도 그 당시에 원구성을 할 때 초기 원구성 아니겠습니까? 11대 7이라는 법칙을 준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를 한 거냐면 사실은 그동안의 야당의 의원들 그 당시 최영두 의원님과 함께했던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하든가 아니면 체계작구 심사권을 법사위에서 빼든가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런 주장도 해왔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법사위의 이 문제가 워낙 컸기 때문에 체계작구 심사의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야당이 이걸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원구성 초기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실제 야당에서 포기를 했던 겁니다. 이 원구성 관련된 부분을. 그래서 여당이 18개의 상임위를 가져왔던 거고 지금 다시 이제 원구성 협상을 해서 11대 7이라고 하는 원구성 협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이뤘던 것이죠. 합의를 끝내서 이제 네. 법사위원장은 박광훈 의원으로 이렇게 네네. 여당이 가져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합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민주당의 그 막무가내에 이렇게 자꾸 끌려다닐 수 없어 이렇게 했는데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전 원내대표 얘기는 여기입니다. 자, 너무 법사위의 병목 현상이 심합니다. 그렇다면은 네. 법사위도 예결특위처럼 법제특위를 만들자는 건데 그건 또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법사위는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할 때는 어김없이 가져가던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된 뒤로 과거처럼 물리력으로 연단을 점거하거나 의사봉을 잡고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라는 걸 통해서 마지막 그 게이트킵을 하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야당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뭘 안 주고 하니까 참 정의당으로서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죠. 법률가는 아니지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활동한다고 해서 사실은 원래 법사위는 체계작구 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법안 현안 심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법안을 끌고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문제 심사가 기가 길어지나니까 그 당시에 원구성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법안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을 하고 체계작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선 심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국회법을 개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만 네. 사실에 통과가 됐었으면 네. 당시에 11대 7이 준수가 됐고 국회 원구성 협상이 원만했을 것이다. 저 안은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 안을 지는 안을 진작해야 되는데 당시에서는 뭐라 민주당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랑 사정이 다르다. 그때는 우리가 180석 가까운 의석이 아니었고 그때 여당은 180석 가깝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었고 아유, 최영재 의원하고 심야 토론 나가서 지금 얘기했었잖아요. 체계작구 심사에 대한 얘기. 체계작구 심사 얘기했죠. 그래서 주호영 전 대표하고 했던 것은 그것은 법제 특위를 만들자. 이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하다. 특위를 만들어서 예결특위처럼 그래서 법안 심사를 좀 더 내실 있게 하자 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딱 하나 정리하면요 얘기였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국회 지금 와서 처음에 원구성할 때 법사위의 체계작구가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11대 7 원 딱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도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더디지만 하나씩 네. 둘씩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임위원회도 다 꾸려졌고 일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마구 통과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조금 일 좀 하는 국회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경선 열차로 이렇게 가볼까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투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예. 이번 주 이제 충청권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네. 다운데 9월 12일인가요? 네. 슈퍼위크가 되면서 첫 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청권에 대한 표심이 이번 민주당의 대선 경선의 본선에 네.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충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의 그 투표율을 얻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봅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영도 의원님? 민주당 근데 지금 저도 뭐 민주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 예. 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상당히 저 어떤 그 좀 구경 이렇게 연구해 볼 만한 것도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참석합니까? 일반 국민은? 일반 국민은 투표 등록한 사람만 참석하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이제 현장 네. 투표가 진행이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그 후표 선거인단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선거인단 등록을 한 거죠. 그렇죠. 일반 국민을 등록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죠. 일반 그건 제가 그래서 갑자기, 네. 상당히 그 미국의 네. 프라이머리 시스템을 좀 응용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뭐 그냥 언론 일반적으로 국회 안팎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래요. 이게 이제 그래도 이렇게 경우에 당원들이 굉장히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투표권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원들은 이게 일반 여론조사로 지금 이재명 일반 여론조사죠. 예. 아니 일반 여론 지금 하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일반 여론 지지율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낙연 지사 쪽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네. 정세균 의장 저 뭡니까 의장도 그렇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변이 많았어요 민주당에 근데 네. 대표적인 게 2002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광주에서 그렇죠. 당시에 최강자였던 하나갑 전 대표를 이기고 뒤집으면서 아 이인재도 이겼죠. 이인재 예, 하나갑을 죽였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변이 생겼는데 2차 선거인단 모집까지 한 184만 명 정도가 지금 모였거든요. 180만 명 그래서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지금 3차 선거인단 모집 사실 이게 이제 좀 우리도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우리 당은 지금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하는 게 이게 지금 약간 논란을 빚고 네, 있는데 거기에 역선택도 들어가고요. 예예. 예. 왜냐하면 실제로 여론조사 경향이 쭉 그래서 민주당처럼 우리도 선거인단을 근데 이제 이게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항상 우리 박 의원님 나오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민주당에서 옛날에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역선택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처럼 우리도 민주당하고 네. 우리 당이 같은 날짜로 쭉 지역 순회 경선을 하면은 그러면 흥행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관심도가 커지고 네. 지금 미국 그렇거든요. 뭐 처음에 아이오와 민주공화 같이 해오고 네. 그다음 뉴햄셔 가고 그다음에 어디 가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역선택에 대한 조장 뭐 이런 얘기 역선택 방지 얘기하는 지금 경선 눌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부닥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역대 되죠.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대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민심이 결국은 그 대세에 작용을 해서 그 후보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거냐면 지금 얘기하는 역선택 방지라는 것은 당심에 대한 것을 의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건 대세에서 민심의 물결로 이어간다고 하면은 당심까지 끌어가는 건데 지금 역선택에 대한 조항들을 계속 강조하면 뭐가 되냐면 협소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대선 자체에 접근 방법이. 지금 역선택이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한테는 국민의 그렇게 않죠.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그런 그게 미국이나 인데 제도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건 뭐냐 민주당은 선거인단으로 해서 이미 네. 민주당 선거인단이란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대단한 애착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역선택을 방지한 겁니다. 네. 또 미국의 프라이머리 제도는 아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더라도 자, 사실 아이오와주는 이제 코커스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건 역선택이 없습니다. 뉴햄셔. 뉴햄셔가 오픈 프라이머리 시작되는 여기서부터는 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당원이든 당원이 아니든 한 곳만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역선택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선진국이나 또 민주당들을 개발해 왔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 얘기를 자꾸 하는데 미국은 사실은 이제 정당에 내가 정당을 소속됐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날 이제 투표에 대해서 민주당이라고 하면 민주당 투표에 아니, 참여하고 그 공화당입니다. 예, 뭐 보통 그렇긴 한데 두 종류가 있긴 한데 예, 예. 우리처럼 우리의 정당 구조라는 것은 독일식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유럽식 정당을 많이 받아서 정당 가입을 하고 네. 우리가 얘기하는 돈도 진성당원 얘기하고 이런 건데 네. 실질적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니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개념을 초월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이게 예. 전국은 그런데 제가 저도 지역에서 경험해 봤는데 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 지역에 사실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저 민주당에서도 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저 지역구의 지역 선거, 작은 선거의 경선부터 전국 선거의 경우에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같은 날 동시에 하는 방식 같은 것도 자 그거는 정책적으로 고민해 볼 부분이고요. 미국식 독일식 다 생각해서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정홍원 선관위원장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화나셨어요. 점잖은 분이신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야겠죠. 내야 될 테고 아니 근데 뭐 정홍원 총리가 사퇴하라는 건 뭐냐면 정원 의원이 누군가를 편들어줬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검찰 후배인 윤석열 봐준다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서 대단히 민감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민주당은 많이 추리죠. 지금 6명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지금 첫 번째는 8명, 두 번째 4명 이렇게 이제 가는데. 지금 10여 명입니다. 예, 12명입니까? 예. 3명입니까? 예. 어쨌거나 뭐 내부 경선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증거고 이게 고정구도였던 말하자면 절대적 1강의 뭐 약체 후보여서 지금 1강 2중 정도로 가고 있는 구도 변화가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은데 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후보의 경쟁력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뭐 좋은 구도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 후보의 우리도 민주당도 이제 예비 경선 본 경선 치르면서 다자구도에서 후보들인데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1강 구도가 예, 되고 예. 뭐 2중 구도 하다가 완전 1강 예, 구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렇죠. 예. 보통 이어서.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보면 보통 경선이라고 하는 게 내전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내전 1차, 2차 나눠지는 건데 실제 이 여기에서 누가 더 경쟁력 있느냐에 대한 싸움은 이제 시작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해서.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해서 1강 윤석열을 지금 홍준표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좀 약간 흐름이 조금 흐름이 좀 바뀝니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이길 텐데 네. 근데 이게 같은 이제 KSOI인가요? 한국사회론조사연구소를 보면은 자 우리 당 후보끼리만 붙인 경우하고 네. 또 전체를 다 붙인 경우가 보면 여론조사 판도가 확 다릅니다. 그렇죠. 달라져서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이냐 뭐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당도 이 고착화 된 것보다는 아 이게 상당히 재미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흥행이 훨씬 좋겠죠. 네. 그런데 네. 이제 홍준표 후보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 봐야 되냐면 기존의 윤석열 후보는 정당 밖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사실 이분에 대한 검증이 돼 있지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국민은 뭐냐면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 기대감만 있었어요. 정말 잘하겠느냐.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정당 내에서 이제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고 경험이 많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진 정치인하고 그동안은 이제 기성 정치인과의 싸움에서 이 싸움은 어떤 거냐면 누가 더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우리가 상품 고르듯이 이제 국힘당에 있는 지지자들이 이제 고르기 시작하는 거다. 그것이 지금의 이제 여론조사에 약간 반영되는 건데 그것은 이제 토론이 진행되면서 그렇죠. 후보에 대한 뭐. 검증이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 당도 역시 여러 후보들과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판가름이 되는 거고요. 가려지는 거고 선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선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국민의힘 우리 이제 박 의원님 말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이제 당내 지지자 당 지지자로 보면 또 그 판세가 또 달라요. 또 이게 네. 예 만일 정말 그 정치를 오래 한 분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있다면은 우리 당내 지지자 우리 당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그만큼 뒷받침돼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 당 지지자와 또 후보 지지와 이게 양상이 서로 달라진다는 데서 이제 아 이게 역선택 주장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저는 어느 경우든 국민의 큰 선택은 거스를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네.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그 구도의 변화 너무 조용하면 재미없잖아요. 약간 네. 1강 2중 이러고 또 2강 이렇게 돼야 민주당처럼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지사 독주했으면 이제 재미없었겠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건 뭐냐면 그 경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치열한 과정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자신의 상품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품인 국가를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줄 때 국민이 선택을 받는 것이지 토론을 피하거나 아니, 정책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자들 지금 아니 지금 제가 박 의원님은 너무 우리 당 선거에 관심이 많고 그런데 아직 기자죠. 아니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네. 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민의 큰 선택이 있고 큰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됩니다. 1차 검증을 네. 어디서 하냐면 정치인들은
기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그렇죠. 통해서 하면 뭐냐면 정치 현장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보는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정책은 내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부동산 정책 발표했으면 기자들한테 백부를 통해서 나 이런 정책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그게 1차 검증이고요. 이재명 그다음에 잠깐만요. 다 피하지 않고 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 뭐냐면 되죠, 후보들끼리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토론을 명확하게 해서 예.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해야겠죠. 6726님께서 역선택 겁나면 대선에 나설 자격 미달 아닐까요? 그 정도는 넘어서야지요. 넘어서겠죠? 넘어서죠. 그러면. 네. 네. 별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토론에도 나오겠죠? 그리고 기자들 질문도 잘 받겠죠? 잘 봤죠. 지금 그런데 그 어느 후보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윤석열 후보 얘기하는 걸 뻔히 알면서 이사도 좀 동물수다 봐야 이걸 좀 물타기 한다고 해야 되는지. 최강학당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최영두, 최영두, 박성준 두 의원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난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사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